했는데 예, 자꾸 하기를 해서 가보니까 안성 종합적으로 포탑 안에 있던 3명 불타서 다 죽었고 어, 포탑 밖에 조동석에 있는 조동수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들었냐 라고 하니 이 러시아 군사학교는 학문적 신경이 워낙 탁월해서 독일어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그 추구하는 독일 장병이 했다는 소리를 보면 이게 무슨 뮤지컬 찍는 건지 비극 오페라 한 편 찍는 건지 무슨 오페라 아리아 지금 뭐 노래 부르는 건지 기가 차죠. 추구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 독일군이라고 하는 그 조동수 장병이 살려달라 나는 용병이 아니라 독일군 현역군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역극 찍습니까 말이 됩니까 추구하면서 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품이 계속 해야지 우리 여기서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로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독일 예, 비 많이 오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사님. 응? 출근 중이시죠? 어, 지금 나왔어. 야,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군요. 어이구. 응. 어, 내일이 이제 내일 하고 있어서 토요일 날 나갈 서울이요? 네. 안 내려왔어, 아직? 내려왔죠. 안산 터미널, 안산 터미널. 예. 내일까지도 근무하나? 네. 내일도 뭐 출근했다가 바로 퇴근이죠. 몇시 퇴근해야 돼요? 금방이죠, 뭐. 냉심 없어. 네. 그게 왜 뭐, 저기 위아래로 챙겨야 해. 위아래로 이제. 어? 아 이거. 이게 어중풍한 나이가 돼서 그래. 네. 위아래로 뭐. 어? 요즘은 뭐 핵가족 시대라. 어, 예전처럼 막 동네 어르신들 다 찾아다니고 그런 게 없잖아요? 아주. 가족들이 많으니까 뭐. 토요일날 빼고는 계속 이제 쉬실 토요일날 내일하고 토요일날 가시면 이제 쉬시는 거네요 그죠?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이거 헛솔 솔솔 갑서 옆들에 또 베리고 가마 봄에 차돌이 두렁청하게 콕 박아보는 잊지 말소. 날씨가 오늘도 그냥 비가 새벽에도 막 오더니 서울 쪽은 계속 오고요. 내일까지 온대요. 아 그래? 네 여기 안산인데 비 많이 와요 지금. 아 그래? 집에 나올 때 비 안 오더니 지금 이슬비 살짝 내리네. 네 새벽에는 더 왔어요. 막 쏟아졌어요. 어 밤새 온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이 왔어요. 아침에 올라올 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요즘 참 정체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머리 아파요.
좀 뭔가 서로 다 이게 그 악어와 악어새처럼 엮여 있으니까. 아 참. 얼마나 악해졌는지. 아 그러니까요. 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최고의 영양제 100개를 응. 맞았다고 또 보는 사람들도 기가 막힌 거야. 그 저 회색 뭐 이게 색깔 어, 그 그렇다면 하는 그 회색 그 우유빛 나는 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겠지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그거는 네. 쉽게 하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게 그게 이제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쪽은 이제 쉽게 하면 최고급 영양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한테 의사 그러니까 그게 싼 게 아니야. 어? 예. 단계 싼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맞는 거지.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일반 사람들은 알아. 그러니까 맞아본 놈들이 아는 그러니까 거야. 의사가 얘기하더만 저거는 그냥 어, 일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맞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맞아본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게. 네. 돈 있는 사람들이 해봤으니까 그걸 보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뭐 저기 병원 가면 의뢰 맞잖아요. 우리 저 뭐죠? 그냥 그러니까 그 저 능길이 예, 맞잖아요. 네. 포도당은 하얗고. 예, 네, 그러니까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고 비타민은 노랗고. 예. 그러니까 나는 능길을 맞아봤거든. 아. 강변에서 아팠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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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병, 노란색, 맞아. 있어. 그것도 있어. 뭐, 그냥 뭐, 약무고도 안 넣고. 예.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뭐, 먹는 것도 못 먹고. 또 약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저 비타민 주사한테 맞자고 그랬지, 내가. 그 비타민 주사한테 맞았는데, 얼마나 피부 걸려서 맞았는데. 아. 그거 맞으니까. 성님, 1km, 70km. 다속다속하는 표다. 맞아봤으니까지 나는 비타민 주사 있는지도 몰랐어.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붙여놨더라고 비타민 주사라고.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일반인들이 모르는 걸 들고 사는 거냐고. 아이고. 그런데도 삶은 개판이잖아. 네. 아니 그렇게 좋은 거 먹고 하는 뭐 연구하고 어쩌고 돼지를 하지만은 아. 한마디로 진짜 개짓하는 거야. 아. 500m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있다. 아. 버섯이다 70km 과속단속하는 띄우다. 생명이라는 게 그게 인간이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거야.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헛솔 솔솔 갔어. 꼴딱꼴딱하는 사람들 몸에 차들이 이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지. 근데 진짜 인간이 느꼈다 지금 사는 거는 본호동